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7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세은입니다. 자,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 되면 6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초록불 켜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걱정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우려도 하셨는데 오늘 그것이 무색하게 우리 한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가격이 이 시장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뒷받침되어준다면 앞으로 이 산업이 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초록불로 가득 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코인360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간간이 붉은기가 눈에 띄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주 큰 강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가치 이에 힘입어서 현재 2,659억 달러까지 다시 올라섰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7.2%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일간 차트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사실 이번 주에도 미국은 현지 시간이 지금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가격이 그냥 8,000달러 선에서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요. 갑자기 자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죠. 급등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비트코인에만 머문 것은 아닌데요. 6% 넘게 상승하면서 8,577선을 기록한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이 6%, 리플이 5%, 비트코인 캐시가 6%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5%가 훌쩍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나 트론은 더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비트코인 SV 그리고 모네로 대시 등도 오늘장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모두 강세입니다. 자, 거래소 거래량 동향 살펴보시면요. 브라질의 네고시아르 코인이 거래량 많고요. 바이낸스 OKEX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현재 16% 정도 거래량 늘려주면서 순위는 18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업비트에서 가장 거래 많은 것은 비트코인, 그리고 2위가 비트토렌트입니다. 비트토렌트는 최근 저스틴 선이 비트토렌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트토렌트가 현재 가격 상승률이 꽤 되는데 업비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세 보였던 세타퓨얼은 현재 거래량 9위까지 가 있는데요. 이따 업비트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자, 빗썸에서 비트코인 1,021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19,000원 기록하고요. 빗썸에서는 상위권 암호화폐들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서 시장가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 또 약간 상반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업비트에서 일단 비트코인 1,026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량 많은 비트토렌트 6%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브리피디아가 31% 급등하면서 비트토렌트와 에브리피디아의 거래량이 많고요. 스타퓨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21%까지 빠지면서 현재 2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약간 상반된 흐름 속에서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상승세가 돋보이는 아침인데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들을 아무래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CCN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개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750달러를 넘어섰다. 자, 현재 8,669달러 선까지 약간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어쨌든 8,750선을 돌파를 장중에 하면서 2019년 최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요, 작년 2018년 5월 26일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 드디어 흑자를 냈다. 네, 1년 전의 가격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2019년에 120% 상승이라는 놀라운 반향을 보여줬고, 많은 황소들이 이제 2017년 12월 최고점에 더 빨리 도전할 수 있다는 증거로 8,500선을 넘어선 오늘을 꼽을 것이다 라고 CCN은 짚고 있습니다. 자, 이달 초에 비트코인이 7,000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토로 수석 분석가죠. 마티 그린스펀이 이 고통스러운 하락은 우리에게 암호화폐 시장이 진정으로 불황을 이뤘는지 판단할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만약 최근 최고점을 다시 넘기면 2만 달러까지는 사실상 큰 저항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이걸 뒷받침해주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CCN은 짚고 있는데요. 과연 2만 달러까지 저항선 없이 쭉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의 시장이 말해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전문가죠. 모건크릭 디지털의 앤서니 폼필리아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앤서니 폼필리아노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2-3년의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14일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CNBC에 출연한 자리였습니다. 비트코인도 달러도 둘 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뭐 이와 대조적으로 주식이나 다른 모든 자산들은 기업의 수익 그리고 GDP 이자율 같은 것에 묶여 있잖아요. 비트코인만큼 그런데 달러를 짚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위터 사용자 제이슨 첸 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지만 달러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캡처본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레딧의 사용자는 미국 달러로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달러가 진정 세계의 기축통화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완전히 망상에 빠지지 맙시다. 달러는 미국 정부와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 달러는 그만큼 비트코인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폼필리아노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상관적 비대칭 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게 돈을 걸어라, 포트폴리오에 담아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황소들이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가지 기관 투자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요. 비트코인의 프로그래밍된 희소성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존재하게 될 비트코인의 76%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면서 2020년 5월 비트코인 채굴 블록 보상에 다시 반감기로 돌아올 것이고 이는 가치 상승의 또 다른 동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뉴스BTC의 분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300달러에서 8,400달러 이 주요 단기 저항을 넘어섰다라는 평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상승 모멘텀을 지속하는 신호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는 상승에 대한 지속이 정말 쭉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은 그동안 8,400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은 강세장의 절대적으로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왔는데요. 레벨의 팀원이자 인기 분석가인 조씨라거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8,300달러 이상에서 마감이 될 경우 9,6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분명한 패턴, 기술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삼각 패턴 안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삼각 패턴 안에서 계속 거래가 되다가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유일한 핵심 저항이 8,300에서 400달러였는데요. 이것을 오늘 일단 한번 넘어섰고요.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와서는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지만요. 몇 시간 안에 어떻게 마감이 될지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말고도
가격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코인 텔레그래프의 기사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텔레그램이 올해 3분기에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를 시작할 계획이고 피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는데 블록체인 계약 개발 관리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2020년 초에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죠. 수십 개국에서 수만 명 정말 엄청난 사용자가 구매나 송금 등을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마크 저커버그가 영국 영란의 총재 그리고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노보그로치는 비트코인의 황소, 강세론자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만든 암호화폐 자산 중 하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논평에서 암호화폐 경우는 이미 끝났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ICO 벤치에 따르면 ICO 분야의 성공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디가 정말 살아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상위의 암호화폐들, 탑5 크립토 퍼포머들의 분석이 나와 있는데 먼저 단연 비트코인 SV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7일간 60%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딕에 대해서 미국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나왔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게 비트코인 SV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진 않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 급상승해서 134달러까지 갔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저항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 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형성해주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82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바이낸스 코인은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 차트를 좀 보시면요. 40달러 이상 46.1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피보나치 1.1618 그러니까 61% 정도의 익스텐션 된 레벨입니다. 46 지금 현재 가격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바이낸스 코인이 34달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46달러까지 상승 가능할지 한번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일단 주간 RSI를 봤을 때 과매수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40달러에서 46달러까지는 한번 가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경우 17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라이트코인 111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강세장을 보여왔고 반감기 이슈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강세 쪽으로는 172달러가 나오고 있고 9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의 강세적인 견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 분석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동평균선상으로는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가준다면 620달러까지는 상승세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300달러까지도 조정이 가능한 상태다라는 분석입니다. 대시는 자, 대시 먼저 가격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시의 위치가 현재 14위, 가격은 163달러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176달러의 저항에 직면했다. 네. 만약에 176달러를 넘어선다면 22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현재 RS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유리한 영역, 상승에 유리한 영역에 위치해 있고요. 176달러가 이제 상승 목표라면 107달러를 지지선으로 삼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코인에 투자하고 계셨다면 참고해 보실 만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재미있는 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뉴욕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크리들이라는 사람이요.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국 당국의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 조작의 배후가 누구인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팔릴 때도 4천 달러일 때도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이것의 실제 가치는 0이다. 자, 크루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도널드 트럼프를 우연히 알게 됐고 우연히 대통령이 내 칼럼을 정기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당국이 비트코인의 이러한 엉뚱한 가격 움직임을 좀 조사해달라라고 쓴 것입니다. 자, 사실 이 기사가 또 나온 이유는요. 5월 20일자로 비트코인 가치가 0이 될 것이다 라는 안티 비트코인 기사를 썼었는데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더블록의 마이크 두다스는 매우 게으른 비트코인 트롤링이라고 썼고 트롤링은 뭐 화를 부추기 위해 쓴 메시지라는 뜻이죠. 모건크릭 캐피털의 공동창업자 앤서니 폼필리아노는 나는 뉴욕포스트가 비트코인이 0에 가기 전에 뉴욕포스트가 가치가 0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자, 크루들은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자, 너희들이 아무리 비트코인을 옹호해봤자 워렌 버핏이 쥐약이라고 불렀어. 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제이스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이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그리고 간단하게 가격에 대한 분석들 전해드렸고요.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